자, 제가 이제 틀밭을 이제 완성을 이제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방부목 하나를 저 위에서 또 이렇게 마지막 남은 거예요. 진짜 이제 없어. 그래도 잘 쓰긴 쓰네요. 그래서 어디다 하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자, 이제 이 흙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어이구. 자, 이렇게 보시면은 깔끔하게 일단은 토목을 깎았습니다. 성토를 절토라고 해야 되나? 잘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부목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뚝을 하나 봐가지고 방부목이 쓰러지지 않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재료가 하나도 없어. 자, 그래도 그나마 여기 이제 알루미늄인데, 자, 요거라도 박아서.
앞목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고 메우기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끝부분, 이런 부분, 돌멩이 같은 걸로 자연스럽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돌멩이, 이런 거 주워다가, 딱 맞네요. 그냥 뭐 진짜 뭐든지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제 아주 그냥 잘 정비된 밭이 하나 생겼는데, 자, 이 밑으로 이제 떨어진 것들은 퍼올리지 않고 그냥 나라시 평탄화 시키겠습니다. 아, 저도 자꾸 1분만 쓰기네. 쓰면 어때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저어 보겠습니다. 이제 요런데 방부목 틈 사이가 되게 좀 연결이 마감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곡괭이로 마감을 잘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얼추 모양이 다 잡혔습니다. 텃밭의 모양도 그렇고 이제 가장자리도 이렇게 해서 제초 매트만 이제 씌우면 될 것 같은데, 제초 매트를 또 성급하게 안 씌우는 거는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또 제초 매트 또 베끼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나 이제 통행로긴 한데, 비가 왔을 때 물이 갈 곳이 없으면은 이게 여기 고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제 밤나무 여길 타고 일로 나가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저기 뭐야, 여기까지 얘를 연결을 시킬 것이냐. 네, 하여간 여기는 완전 또 갇혀진 또 웅덩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밭을 이렇게 높여놨기 때문에 밭이 좀 보호가 된다는 측면은 좀 있어요. 여기 끝부분도 약간 이렇게 물로 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제가 저번에 방부목을 하나 발견했는데 찾았었는데 그게 있나 모르겠네. 자, 여기는 뭐 제가 뭐 쓰는 창고인데 없는 게 없다시피 했는데 다 썼습니다. 이제는 재료가 완전 다 소진됐어요. 그래도 이게 방부목 싸게 사가지고 처음에 농막을 이걸로 줬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농막이 생겨서 다 필요가 없어가지고 팔아버릴까 하다가 안 팔길 잘했네. 팔았으면은 뭐 이런 거 꿈도 못 꿨어요. 이렇게 재료가 뭐 없으면 뭐 할 수가 없거든요. 다 여기 있는 거는. 자, 없어져. 어딘지 모르겠네요. 다른 데 썼나 봅니다. 제가. 아, 이쪽에 있었구나. 이쪽. 현관 만들 때. 네. 안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다 생각해. 사실 요거나, 이렇게, 판넬 같은 걸로 막아도 되긴 되는데, 판넬은 이미 저쪽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섭외할 수가 없고. 얘를 나중에 반으로 잘라야 되나? 잘라가지고 딱 막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네, 글라인더 한번 켜가지고, 한 다음에 저 끝에 가장자리에다가 딱 절반 자르면 딱 크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글라인더 꽂고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수고는 해야죠, 늘. 자, 그리고 제가 MP코를 아, 이게 진짜 한 3, 4년 된 건데, 네, MP콜을 어디다 좀 줄 거냐면 여기다 줘도 되나? 상추밭에 한번 좀 뿌려볼게요. 상추밭에 모르겠어요. 이게 좀 주면 어떻게 될지 좀 잘 살려나 모르겠지만, 네, 상추밭에만 조금 뿌려. 근데 안 뿌려도 되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뿌려볼게요. 근데 사실 이제 호박이나 여기 토마토 여기 줘보려고 지금 MP코를 어휴 너무 많이 줬나? 뭣도 모르고 막 그냥 막 뿌려도 되면 안 되는데 막 뿌려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FM대로 그냥 멀칭하고 이렇게 잘 지금 제가 이쪽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많이는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많이 돼도 되는 건지. 자, 그리고 파밭에도 한번 쭉 줘볼게요. 조금씩만 떨궈주는 거죠.
자, 조금씩만. 자, 이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복합 비료거든요, 이게. 맨날 밭에다 뭘 이렇게 주나 막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적으로 아시는 거죠. 이렇게 주니까 작물이 더 잘 되고. 저희는 뭐 짓불도 모르고. 자, 그러니까 뭐 땅에 꽂아놓기만 하면 사는 줄 알고 그냥 저도 처음에 생각했는데 사오면 막 갖다 주면 잘 자라기도 하는데 죽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비료와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조금 알고서부터는 야,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서 저도 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빠졌다. 이제 꺼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틀밭, 배추밭, 양배추밭 마무리도 해봤고 잠깐 또 비료도 뿌려봤고, 네, 텃밭에 여기저기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자, 영상 감사드리고 또 날마다 또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텃밭의 모습을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묵혔다가 이제 멀칭을 하고 뭐 퇴비 두 부대를 뿌렸는데 뿌린 것 같지도 않네요. 티도 안 나, 티도. 네, 그러니까 퇴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퇴비가 필요 없는 건 상추. 상추는 그냥 키워도 잘 자라요. 퇴비가 필요 없어 진짜. 네, 근데 나머지 것들은 퇴비가 필요해야 이게 돼야지 작물이 뭐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웅덩이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기가 그래도 물이 제일 잘 고이는 지역이에요, 자연적으로. 예, 네, 여기를 잘 활용하면은 뭐 네, 물을 계속 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